따라서 다음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을 10으로 나눈 10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1이 됩니다. 0.1을 다시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다시 이 전체를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10분의 1을 10으로 나누는 거. 이것은 0.1을 10으로 나눈단 말과 같습니다. 그죠? 이것은 0.01이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0.01을 10으로 나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10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것을. 이거 전체. 이거 전체를 다시 10으로 나누는 거죠. 10으로 나누는 것은 0.01을 10으로 나누는 거고 이것은 다시 0.00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tens라고 얘기하고 tens입니다. 다음 이것은 hundreds 용어를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hundreds가 되고 다음 이것은 thousands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거 전체를 또 10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전체를 또 10으로 나눠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0.01을 10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0.001이 되고 이거는 좀 길어요. 어떻게 길느냐니까 10,000 라고 있습니다. 이 S로 붙여주죠. 자리값은 100인데 대개 이제 0.1만 있는 게 0.01만 있는 게 아니라 0.02도 있고 0.03도 있고 0.04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동상 복수형 붙이게 됩니다. 텐스 뒤에도 동상 복수형 붙여서 텐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0.01은 이거는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 되는 거고 이것은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 이거는 만분의 1이죠. 그렇죠? 만분의 1입니다. 조금 당겨 놓을까요? 만분의 1은 0.0001이 되고 1000분의 1은 0.001, 100분의 1은 0.01, 10분의 1은 0.1. 그리고 각 부르는 명칭은 이와 같이 tens, hundreds, thousands, ten thousands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